1940년 5월 14일, 프랑스의 장군 알퐁스 조셉 조르주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875년 태어나 알제리, 모로코 등의 해외 지역에서 싸운 것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에서도 부상을 당한 적이 있던 경험 많은 노장이 눈물을 흘린 것은 히틀러의 독일군이 스당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4년 동안 독일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히틀러의 독일군이 공격 나흘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조르주는 동북부 전선의 책임자였고 이 지역이 점령당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군과 참모들과 함께하는 회의 자리에서도 조르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회의장의 분위기는 마치 친척 중한 명이 사망한 것을 접하는 가족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멘붕은 조르주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지도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바로 다음날 프랑스의 총리 폴 레노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가 전투를 망쳤다와 같은 말을 격양된 채 남겼습니다. 처칠은 레노에게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했지만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칠은 직접 파리를 방문했지만 그가 나중에 직접 기록했듯이 파리는 매우 깊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외무부 회의에 참석한 처칠은 반격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다른 전략이나 예비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무원들이 창고에서 문서를 꺼내 통째로 불태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즉, 관료들은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알고 있는 방어선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이때의 패배를 기이한 패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이한 패배를 패자는 물론이고 승자에게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블리츠크릭, 곧 전격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히틀러와 그의 독일군은 전차와 공군의 뛰어난 기동성을 전술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패전의 탓을 그나마 상대방이 뛰어났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고, 독일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전쟁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이긴 직후 히틀러는 독일 내에서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전격전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계획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연 전격전이라는 것이 실제 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침공 계획은 침공 얼마 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전차도 프랑스의 그것에 비해 기술적으로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일군 전체에서 전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틀러 본인조차 얼마 안 되는 침공기간 와중에 수차례 침착함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계획조차 믿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달 전인 1940년 2월까지도 독일군은 프랑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군대는 서쪽에 주둔한 독일군보다 수가 많았고, 전투기 수 또한 프랑스가 더 많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독일의 장군들은 히틀러가 몇달 전인 1939년 말 프랑스를 침공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공개하자 이를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에리시 폰 만슈타인이라는 장군이 급진적인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도 군부 내부에서는 거부감이 더 많았습니다. 만슈타인은 이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Alles auf eine Karte setzen, 즉 모든 것을 카드 한 장에 걸 것, 더 쉽게 말해 흔한 말로 몰빵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보병 없이 전차 부대만 단독으로 프랑스를 빠른 시간 안에 공격해 프랑스군을 해안에 포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지역, 즉 숲과 산악지대인 아르덴을 통해 진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눈을 돌리기 위해 더 북쪽에서 공격을 감행해 프랑스군의 관심을 그쪽으로 끄는 것 또한 만슈타인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독일군의 나머지 지도부는 전차 부대만 단독으로 산악지대에 보내는 이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그를 서부 전선과 상관없는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히틀러와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고, 이 계획을 접한 히틀러는 그의 복잡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만슈타인의 구상에 매혹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준비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 5월 10일까지 29차례나 실제 공격이 연기되었는데, 이는 독일군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직접 독일군을 가리켜 Schönwetter Armee, 좋은 날씨의 군대, 즉 당나라 부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되자 이 공격을 책임졌던 장군 하인츠 구데리안은 나흘 안에 매직강까지 약 170m를 진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군인들이 잠을 자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만 정의 메스암페타민 알약을 준비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전차부대 위주로 진행된 이 지역에서의 진군은
시작 이후에도 계획과는 달리 전차들이 서로 길을 막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허를 찌른다는 면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영웅이자 훗날 독일군과 협력하면서 부역자의 오명을 쓰게 될 페탱 또한 아르덴을 통한 공격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소식을 담은 첩보 문서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고 이틀이 지난 후인 5월 12일에는 한 정찰기 조종사가 아르덴 지역을 지나가는 끝없는 부대에 관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잘못된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사실 이때 독일 전차 부대는 계획과는 달리 전차들이 일종의 교통차질을 겪으면서 진격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한 셈입니다. 다음날 독일군은 마침내 계획했던 전차와 공군의 합동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고 외지강 지역에서 전차는 물론이고 850대가 넘는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집 건물들이 통째로 흔들린다 라고 독일군 장교가 기록했을 정도의 급작스러운 공격에 직면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프랑스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심지어 독일군이 강을 건너는 것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는데 독일군 장군조차 프랑스군이 정신을 놔버린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방해해야 했고 방해할 수도 있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 후 프랑스의 보고서에는 내 프랑스군의 상태를 집단적 환각상태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구데리아는 하루에 120km를 진군하는 등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진군 속도를 보였지만 이는 다른 장군들의 명령을 무시한 덕분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전쟁 방법에 따라 일단 점령한 영토를 안정화시키고 진군하기를 원했지만 구데리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진군을 계속한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에서는 독일 전차의 화력으로 프랑스의 전차 샤르베 앙 모델을 뚫을 수 없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정작 프랑스군은 이 모델을 아르덴을 통해 진격하는 독일 부대를 막는 데 쓰지 않고 전선 여기저기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프랑스군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본인조차 자신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순탄하게 진군이 계속되자 이것저것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과 18일에는 직접 개입해 진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명령을 접한 최전선의 장교들은 답답한 마음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끔찍하게 긴장하고 있다. 미쳐 날뛰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체 작전을 망치는 중이다 라고 한 참모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주일 후에도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될 주로 영국군으로 이루어진 덩케르크 탈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덩케르크에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까지 진군한 상태에서 독일 본국의 참모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는데 이때 히틀러는 신중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보병부대가 합류할 수 있도록 전차부대의 진군을 일단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꾸준히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히틀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영국과의 동맹을 염두에 두었다는 설, 상대를 얕봤다는 설, 독일 군부 내에서 자신이 최종 명령권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능성만이 제기되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허를 찔리고 핵심적인 방어선이 제대로 된 전투조차 없이 뚫려버린 프랑스는 한 달 안에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군 시작부터 파리 점령까지의 짧은 시간만 보면 독일군의 완벽한 작전과 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프랑스의 헛발질과 독일군 내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성공한 후에는 독일군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 내부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히틀러가 남긴 말은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리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독일의 모든 장군 중에서 나를 이해한 것은 만슈타인 하나뿐이었다 라고 히틀러는 위풍당당하게 말했으니 말입니다.